아, 인기 투표의 1위. 가장 같이 팀을 하고 싶은 그분은 바로 보컬의 기탁 씨입니다. 기탁 씨입니다. 좋아. 네. 어? 나라고? 왜 내가 듣지? 그랬어요, 진짜 그때. 너무 부담이 돼요, 지금. 저는 4인조로 하고 싶고요. 4인조입니다. 네, 드럼의 뭐? 조기훈 님이요. 어,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드럼의 조기훈 씨. 아, 제발, 제발 나 뽑아라, 뽑아라. 약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처음으로 불러줘가지고 계속 입이 계속 귀에 걸려가지고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. 베이스의 황인규 님이요. 황인규 씨. 네. 제가 못 가진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. 제가 박자가 많이 나가는 타입이어서 그루브도 안 좋고 정말 칼박에다가 쿵박이 좋으신 고 그루브가 좋은 드러머랑 베이시스트가 나를 받쳐주면 훨씬 더 두 배로 더 좋지 않을까. 보컬에 보컬에 제이유나님이요. 오호. 제가 무대에서 끼를 발산하고 에너지를 많이 내뿜는 걸 잘 못했어요. 형 무대를 보고 배우고 싶어서 뽑았습니다. 아, 탁 그거 보면서 야, 얘는 어디서 나타나길래 이렇게 잘하지? 아, 죽인다. 이제 타기가 저를 뽑아줘가지고 이건 진짜 하늘이 주신 기회다. 뭔가 멋있는 거 해볼 수 있겠다. 고맙다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너한테 고맙습니다. 진짜. 가장 경계되는 팀이요. 기탁님. 기탁. 기탁님. 기탁님. 기탁 씨 팀은 거의 그냥 어벤져스더라고요. 보니까 다들 짱짱해요. 막 이렇게 프로필을 보는데 막 손이 떨려요. 잘한다고 소문난 분들이 다 모여있는 느낌이어서 그 보컬을 너무 잘 받쳐줄 수밖에 없는 댐핑 좋은 드러머, 실력 있는 베이스, 드림팀인 것 같아요. 완전. 너무 기대가 된과 동시에 그 팀하고는 안 붙었으면 좋겠다.